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제 마음대로 안 키더라고요. 예, 키스씬 에피소드 3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고 누가 1위일까요 여러분? 박보검 씨 세고요. 송중기 씨 세고요. 예, 좋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키스씬 베스트 공개합니다. 너한테 가고 싶었으니까. 눈 감는다. 내가 한번 해보려 한다. 그 못된 사랑. 자, 과연 1위는요?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? 어? 방법이 없진 않죠. 네, 우리 송송 커플이 키스씬 베스트 1위에 뽑혔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속 1위는 이상윤 김하늘 커플의 굉장히 그 농도가 짙은 KBS 드라마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이상윤 씨? 네. NG가 좀 났나요? 어땠나요? 저 깜짝 놀랐어요. 마이크 떨어뜨릴 뻔했거든요. 네. 보다가 사전 리허설이 많았기 때문에 엔진 없었습니다. 사전 리허설이 많았다고요? 네. 아하, 열은 뭐예요? 리액션이? 예. 무슨 리액션이죠? 김하늘 씨 좀 물론 뭐 다 연기입니다만 좀 난감하셨겠어요. 워낙에 농도가 짙어서. 네, 그냥 몰입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네요. 우리 송송 커플 어땠습니까? 제가 듣기로는 그 송중기 씨가 유독 NG를 좀 많이 냈다 이런 후문이 들리던데. 예. NG가 많이 났어요? NG가 많이 났었나요, 혜교 씨? 생각보다 NG가 많이 안 났어요. 생각을 어떻게 하셨길래? 생각보다 안 났군요. 아니요. 그 네. 대신 앵글을 네. 많이 바꿔서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하긴 했는데 엔진은 별로 다양해서. 안 났어요. 네. 앵글이 다양해서 그랬던 거군요. 박보검 씨는 키스씬을 찍고 엔진가 났을 때 다 네. 제가 잘못해서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. 너무 쑥스러워가지고. 예. 그리고 또 유정이 형한테 미안해가지고. 예. 몇 번이나 났어요, 엔지가? 귀가 빨갛네요. 네, 저는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갓병현 씨,
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가병현 씨. 예. 가병현 씨가 뭘 아시는 것 같은데. 말씀하시죠. 네, 저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했는데요. 네네. 일단 예쁘게 잘 그려주신 촬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김시환 감독님, 이인훈 감독님 사랑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재미삼아 했던 진행이니까요. 예. 아니 근데 차라 커플 그 키스 씬이 없었나요? 왜 지금 순위권에 아예 없네요? 아 저희는 키스 씬은 없었고요. 네. 대신 배드 씬이 있었습니다. 주로 저희 집 안방에서 잠자는 씬이요. 저희가 네. 연말에 온 가족이 보는 프로에서 배드 씬, 베스트 3를 그냥 할 잠자는 씬이요. 아 그냥 자는 씬이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 다음은 우리 라미란 씨가 송송 커플을 꺾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그 분야입니다. 애교 베스트 3 제가 영상 모아봤습니다. 보시죠. 기름이 없어요? 연료 공급이 안 됐다고요? 아, 난 또 뭐라고? 가득 만땅 채워줘. 아, 애교를 잘하시네. 100% 공급 완료! 강 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? 당신의 이상형? 더 해봐요. 미인형? 한 번만 더 해봐요. 인형? 쳤다. 와우. 쳤다. 자, 송송을 꺾은 애교의 최고수는 누굴까요? 아, 그러면 죄 없는 나를 평생 잡돌하면서 살겠다고? 아, 차라 커플! 이 복선녀의 마음을 통째로 훔쳐버렸는데? 배삼도 당신은 정신형까이야! 참, 어이가 없네, 정말. 아이고, 눈만 높아가지고. 아, 나 정말 어이가 없네, 이 여자. 장어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찍 퇴근해? 어? 장어 얘기 좀 그만하라고, 제발! 윙크하지 마. 야, 송혜교 씨를 꺾은 우리 라미란 씨의 애교였습니다. 확실히 이거는 압도적인 일이네요, 라미란 씨. 감사합니다. 예. 만두 차입니다. 차인표 씨, 표정이 왜 그러세요? 지금 부인이 애교를 42살입니다 이걸 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? 애교 보여주세요. 저 아까 뭐 이게 네. 윙크한 거요. 네. 애드립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. 아 애드립이었군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계속 하지 않고는 안 나오는 애드립입니다. 예예. 예. 네. 아 워낙에 이제 댁에서 그렇죠. 단련이 된. 네. 근데 뭐 차인표 씨도 애교가 좀 있나요? 어 아람이란 씨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. 저요? 예예. 예. 금시초문인데 아직 예. 뭐가 있을까요? 어떤 걸? 야보. 네, 안 하지 마. 송일국 씨 표정이 지금 안 하려고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송일국 씨, 예, 마이크 좀 잡으시고. 야, 정말 그 아까 인형하는 그 부분은 정말 뭐 장안의 화제가 되다가 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. 네. 예, 혹시 그 송중기 씨를 바라보시고 네. 다시 한번 가능할지 어려운 부탁입니다만. 너무나 귀여워서 아, 새해를 맞이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까 봐. 어우 그럴 리가 있나요. 예, 그럴 리가 있나요.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모든 남성 팬들이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그 뭐 송중기 씨 뭐 떠오르는 송혜교 씨의 애교가 있나요? 강 선생 혈액형이 뭡니까? 미인형? 더 해봐요. 인형? 와 죄송합니다. 이, 제가 너무 사심을 예,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. 송중기 씨는 그 송혜교 씨 애교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? 그 인형 미인형 말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을 때 강모현 선생이 했던 애교 중에 네 네? 어? 뭐라고요? 아 저랑 저기 술을 한잔 하다가 아~ 제가 원래 취했었는데 네. 송혜교 씨가 나중에는 완전 만취하는 씬이 있었어요. 예. 그때 정말 촬영장에서 정말 스태프들 모두 다 귀여워했던 것 같아요. 오~ 네.
너무나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웠던. 그 취한 모습도 예, 되게 러블리했던 것 같아요. 오. 네. 송혜교 씨, 그 술을 드시고 연기한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술 안 마셨죠, 당연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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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빨리 해야지 끝나니까. 네.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아, 몸에 그냥 예, 새벽이었었어요. 예. 새벽이었어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보여달라고요? 아니요. 아니 술 취한 걸 어떻게 그때 대사가 혹시 그거 감당이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좋습니다. 박보검 씨. 네. 네. 우리 유정양이 가장 러블리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 있나요? 유정양이랑 같이 촬영했을 때는 항상 러블리했던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리고 아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촬영장에서 같이 있으면 즐거웠고요. 네. 또 스태프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.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진짜 서로 으쌰으쌰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이렇게 예. 사랑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예. 사랑합니다. 계속 수상소감을 또. 좋습니다. 아, 뭐 사랑스러운 뭐 애교 다 있습니다만 사실 이 커플들이 저에게 또 감동도 선사했거든요. 감동 씬 베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빠하고 살아. 죽으나 살아. 아빠 끝까지 살아. 알았어? 왜 대답 안 해? 아빠하고 살자고. 어? 싫어? 다시 봐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명장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. 오지호 씨, 이 어떤 장면이었나요? 그 좀 설명해 주신다면.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 예? 예, 진짜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예, 정훈이 형이 하도 급하게 찍어가지고. 정훈이 형, 이게 어떤 장면이었어요? 저도 잘 소름 돋는데요. 예. 그게 아니고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아서 예. 죄송스럽고 저희가 예. 계속 촬영 중이어가지고 예. 내일도 이제 급하게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예. 갑자기 보니까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정은 양, 진짜 기억이 안 나요? 네. 예. 근데 저렇게 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? 그 우리 감독님이 정말 오지호 씨만큼이나 연기를 잘한다고 극찬을 했대요. 그냥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 거예요? 앞에 보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생각하네요. 뭐요? 내가 뭐 했다고요? 내가 왜 이러고 있나? 정훈이가 저도 구름이 그린다 할 때 저의 동생으로 출연했었는데요. 맞아요 대본을 거의 다 숙지를 하고요. 이해를 해서 네. 가끔씩 저한테 알려줄 때도 있어요. 네.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정훈이는 진짜 똑똑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몰입력이 굉장히 뛰어난가 봐요. 네네 그렇죠?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항상 극찬하셨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 정훈이 양 마이크 대고 예 그래요 연기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? 엄마한테는 아닌데 사람들한테 엄마는 뭐라 그러시는데요? 엄마는 아직 부족하다고. 엄마가? 아 정말 엄마한테 들었던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뭐예요? 네. 별로 없던 것 같아요. 아 별로 없어요. 그래. 아니 더 잘 되라고 어머니가 더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알겠죠? 아직도 어떤 장면인지 기억 안 나요? 예. 알겠습니다. 예.